네 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피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월요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진정한 시민언론법인 열린공감TV의 경영권을 강탈당해서 법인과 스튜디오까지 빠긴 상태에서도 꿋꿋하게 매주 월요일 9시 탐사추재를 통한 월요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과 정의는 내년 봄이 오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사람이나 셀럽, 메신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증거로 말을 해야 합니다.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증거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드릴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늦은 저녁 10시 15분경 대한민국 용산구 이태원동 길바닥에서 대형 압사 참사가 벌어진 이른바 이태원 대참사 사건에 대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서조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10월 28일과 29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탐사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시민들께 상세히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는 그저 사고일 뿐이라고 취부해 버립니다. 단순 사고였을까? 이태원 참사가 교통사고였습니까? 비행기나 선박사고였습니까? 건물이나 가교가 무너진 사고였습니까? 어디 건물에 불이 났습니까? 길이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희 열린검 TV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시민들께 그날의 기록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1일 12구 참사와 관련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왔던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정보전 용산서 정보계장은 헬로원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경찰 정보 보고서가 참사 직후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된 혐의 등으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 열린고함 TV는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해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으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경찰과 소방하위지계가만 수사력을 집중할 뿐이고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누구의 지시로 특수본의 수사가 이렇게 실무자선에서 꼬리 자르기만 하려 드는지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유족과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은 행정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휘 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용산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행안부로 사건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건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2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0월 28일 밤 너무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오전에 윤석열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졌던 천공이라는 자칭 도사라고 하는 이가 천안에서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아,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리게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어,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마약을 굉장히 할 이, 이게, 어? 뭐, 뭐, 뭔가가 그 많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몇년 동안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네? 아, 그래서 고는 거는 이,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는 어,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뚫기를 잡아야 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공 스승이라는 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저런 연설을 한 10월 28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이 점심 만찬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오찬 관담회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 열린광TV가 단독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일개 구청장이 윤 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에서 대통령 바로 옆옆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다른 서울시 구청장들은 오천장 뒤쪽 멀찌막히 앉았는데 어떻게 박희영 용산구청장만이 윤석열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자 문제는 전국 지자체장들 2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는 별다른 보도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행사에 대해 관련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박구청장이 인파가 모여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11월 4일날 갑작스럽게 폐쇄돼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구 총장은 휴대폰을 11월 5일 그 다음날 아이폰으로 교체해버리고 비밀번호까지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단톡방에는 누가 누가 있었을까?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및 북방 한계선, NNL 대화 녹취록 사건 등 이른바 공작정치의 대부로 알려졌던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화방의 이름은 용산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용산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 텔레그램 단톡방을 폭배했던 것일지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박용산 구청장과 이상민 해안부 장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겼을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자치단체장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의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안전지서 유지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10월 28일 윤석열이 다른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청장급이 시장도 아닌데 대통령을 직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만날 정도라면 사고가 나도 어떠한 미략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원 용산 구청장은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헬리원 참사 당일 관내를 벗어나 있었던 데다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던 현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상황판단회의에 단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귀가 이후 제차 이태원 중심거리 인근이었던 퀴동거리 현장을 둘러봤다는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는 불과 10여만 명 정도의 인파만 몰렸을 뿐이었습니다. 12국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인 이태원에서는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당시 후원자로 나선 용산구청은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이나 투입을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로도 통제해서 이틀간에 걸쳐 무려 이태원 참사의 10배에 이르는 100여만 명이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헬로원 당에 달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참사 사흘 전 용산구청은 헬로윈 대비회의에 경찰과 상인들을 불렀는데 주말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부탁한 게 다였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야유회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헬로원 회의에 모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10월 29일 참사 당일 해밀턴 호텔 인근에 배치된 경력은 10개 형사팀 총 60여 명의 경찰관들이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18시부터 23시 사이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는 모두 10개 형사팀이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경찰청에서 두개팀 용산경찰서 5개팀, 동작경찰서, 광진경찰서, 강북경찰서 등에서 차출된 형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태원에 투입됐던 형사팀은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 밤 10시를 전후해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었고 이들은 모두 경찰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형사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대기한 위치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4개 팀, 녹사평양 인근, 이태원 119 센터 뒤쪽, 세계음식 문화거리 1대, 이태원로 1대 등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 사고 현장인 해밀턴 홀텔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는 사고 현장인 해밀턴 홀텔의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갈수 있는 곳이고, 이태원 119 안전센터는 이태원 파출소와 같은 쪽 블록으로 불과 50여 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 거리는 더욱 가깝습니다. 사고 현장과 맞닿은 북측 골목이 바로 세계 음식 문화 거리입니다. 이태원의 일대란 앞서 기술한 곳 주변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곳에 10개 형사팀, 60여 명의 경찰관이 대기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10시 45분께나 용산서장의 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인파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쏠리는 걸 눈으로 뻔히 보이는 곳에 경찰들이 있었고 대기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면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도 그 형사팀은 보고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라.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그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헬리온데이 당일 경찰은 예년에 비해 40% 증원을 했기 때문에 경찰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나간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6년간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투입된 경력은 적어도 2018년도에 37명, 많게는 2017년도에 90여 명 규모였습니다. 그에 반해 올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지역경찰 32명과 수사담당 경찰 50여 명, 교통경찰 26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라는 겁니다. 즉,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서 생긴 일이지 경찰 투입이 적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시도지원 인력 숫자만을 따진 겁니다. 정복차림의 경찰 기동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복차림의 경찰 기동대를 뺀 숫자였던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발표였습니다. 경찰청의 11월 1일자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는 지난 2020년에 한개 중대, 2021년에는 무려 3 개의 중대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동대 중대는 통상 6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병력을 포함시키면 2020년에는 무려 98명, 2021년에는 265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이었던 2021년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사복 형사보다 현장 통솔에 효율적인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규모 인파에서 정복 차림이 눈에 잘 띄고, 경찰 신분임이 드러나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생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교통정리,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잘안 비켜줬다고 증언을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복차림 경찰관조차 통제가 힘들 정도로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사복 형사의 현장 통제력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 이태원에 배치된 정복차림의 경찰관은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등 투입된 경력은 기동대를 포함해서 총 2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137명 가운데 정복차림의 경찰은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투입된 경찰력에 비해 정복경찰의 비중이 낮은 것은 마약수사를 위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사 형사팀 경찰들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파 속에서 드러나는 정복차림 경찰의 경우, 2017년에는 90여 명 안박이었고, 2022년에는 84명, 2021년에는 228명인데 반해, 올해에는 고작 58명이었던 겁니다. 정복 경찰 숫자만으로 집계하면, 올해가 가장 적은 숫자였던 겁니다. 기동대 세계중대를 투입한 지난해의 경우, 주요 길목과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경찰관이 질서유지를 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포착됐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헬로원 때 이태원에서 촬영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찰관이 수십여 명이 순찰을 하면서 경강봉과 호루라기를 이용해 경각심을 높이고 밀집된 인파를 해산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통행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정복경찰이 투입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였던 2017년 헬루윈 축제도 경찰 통제가 비교적 잘 됐던 사례로 거론되고 기사화되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태원 도로에는 경찰들이 쳐놓은 질서 유지선, 즉 폴리스라인이 있었습니다. 골목길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등 도로 폭이 좁은 취약지에는 경찰 인력을 집중 분산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거리에선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관 숫자가 일단 많아서 이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일부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폴리스 라인 조차 없었던 올해 상황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지난해 방역에 투입된 경비대 인력조차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재량을 발휘해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형광색 정복과 경광봉, 호루라기 등의 기본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위기 상황이나 무질서한 상황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가지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수 있으며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을 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정복차림의 현장 경찰관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질서 유지뿐 아니라 사고 현장의 수습이나 구조 활동으로 직무를 즉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정복차림의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한 명이 사고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는 인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정복 경찰이 더 있었더라면, 현장통제와 구조가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은 예년에 비해 3년 만에 개최된 대면 헬로원 행사에 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배치했을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련 지휘를 하다가 오후 9시 24분쯤 용산소 주변에 있는 한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9시 30분쯤 이태원 관련 상황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오후 10시 55분쯤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진 이태원 엔틱 가구 거리에서 10여 분 정도를 걸어서 오후 11시 5분에 현장 앞이태원 파출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 3층 높이의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팔짱을 끼고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당시 옥상에서 약 30분 동안 골머리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그곳 옥상에서 머물며 아무런 대형 지수를 하지 않다가 11시 36분에나 돼서야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첫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앞사 참사를 경고한 다수의 112 신고가 서울청에 접수된 시간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집무실에 있었으면서도 집으로 귀가해버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알리는 시민의 다급한 신고가 오후 6시 34분에 첫 접수된 그때, 김청장은 2시간여 동안 집무실에서 아무런 초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업으로 퇴근해 버린 겁니다. 윤익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해당 지역 경찰들과 캠핑 모임을 하다가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저녁 11시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남 의령을 자매 도시 초청 방문으로 의령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는 자신 집안 행사인 시제를 지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의료 당국의 수차례 요청에도 영안시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최근접 병원이었던 용산구 한남동의 순천향대병원에. 70여 구의 주검이 몰렸고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했던 중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응급의료 상황실과 소방당국은 수차례 용산보건소에 장례식장 현황 파악을 요청을 했지만 참사 발생 5시간이 넘도록 안치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내 용산보건소는 안치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잇는 대규모 참사 발생 당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외 도시 정책 탐방과 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명분으로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 선진 도시 정책 사례 견학이라고는 하지만 관광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국외 사례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나 지나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택에서 쉬는 중에 첫 사고 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46분 뒤 참모대에게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각 그는 퇴근하여 당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10월 30일 새벽 2시 반쯤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중대본에서 점검회의를 했다는 윤석열은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중대본에서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같이 새벽 내내 이태원 앞사 참사. 현장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는 대통령의 입에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새벽 내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압사? 뇌진탕이 있었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월 29일 참사 현장에 온 경찰들은 마약 단속반 현사들이었습니다. 사전에 경찰 정복을 입은 기동대를 배치 안한 것은 마약 수사에 방점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 실제로 더 효과적인 마약 단속을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라면 또 대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마약 단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기동대 투입을 바로 하지 않았다라면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시 6분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단속 나갑니다라는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55분에는 마약단속 아직 못 나갔다고 합니다. 현장의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간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 33분에야 앞사사고로 금일 마약단속 취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저희 열린감 t v 는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헬로윈 행사에서 해밀턴 호텔 뒤쪽 풍경과 참사가 일어난 서쪽 골목 상황을 참사 당일 자신의 SNS 등에 올린 수백 개의 영상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사 전 4시간 여저인 6시 상황과 참사가 일어난 저녁 10시 15분경, 그리고 참사 직후 10시 50여 분경과 참사 발생 1시간 15분 뒤인 11시 30분경에 시민들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종합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참사 발생 4시간 여자인 저녁 6시경 해미턴 홀테 뒤쪽과 서측 골목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참사 약 4시간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소 여유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즐거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간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고 앞서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서서 앞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해밀턴 호텔 부측 골목과 서쪽 골목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각은 오후 6시 28분 때부터였습니다. 오후 6시 28분경 골목이 위험하게 혼잡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소 13건의 긴급 112 신고 전화 중에 첫 번째 전화는 몇분 후에 사람들이 너무 단단히 끼워져 이미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혼란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녁 6시 34분경 첫 압사당할 수 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였던 겁니다. 신고자는 참사 현장인 해미턴 호텔 서측 좁은 골목을 정확히 가리켜 현재 인파가 뒤섞여 압사당할 것 같다면서 인원 통제를 해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신고자는 너무 불안하다, 소름이 끼친다라는 공포감도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29일 오후 6시 28분에 촬영된 이 영상은 이태원의 좁은 골목이 이미 위험할 정도로 붐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참사 발생 4시간 전이라도 경찰 경력이 대거 이 골목에 투입이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참사 시각 무려 4시간 전에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경찰들은 도로로 나오는 사람들만 통제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서측 골목 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경찰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덧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8분에서 10시 25분 사이에 최소 16건의 긴급 112 신고 전화가 더 경찰청으로 결려 왔습니다. 참사 직전인 10시 10분경 열린공감TV가 분석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이른바 파도현상이 일고 있었고요. 밤 10시 8분, 8분쯤 일부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약 5명의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시상자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한 것이 10시 15분경이었습니다. 골목 앞쪽에서 경찰 대여섯 명과 일반인들이 맨 밑에 깔린 사람과 중간에 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아당겨보았지만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엉켜있는 군중들 틈에서 희생자들을 꺼낼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빼기 위한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무려 24배여 분 동안 깔린 사람들과 빼내려는 경 몇몇 경찰과 시민들의 필사의 노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희생자분들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아래에 쓰러진 사람들 옴삭달싹 못하게 가만히 서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 앞쪽 여러 곳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소방대응 1단계를 참사 발생 13분 뒤인 29일 오후 10시 28분에 발령했고 오후 10시 39분이 되어서야 응급요원들이 골목의 양쪽 끝을 폐쇄하려 했지만 약 30분간 더 골목 양쪽 끝에 보행자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구조 노력은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 한 명만이 겨우 자신의 목총을 당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이동합시다. 협조 부탁드린다 라는 외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망자는 증가를 했고 경찰이 광범위한 대응을 시작하기까지 또다시 11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월드푸드 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의 남쪽 끝인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주요 도로에서는 파티 참석자와 막 도착한 사람들도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후 10시 17분에서 10시 21분 사이에 촬영된 영상에는 서울 이태원구의 좁은 골목 양쪽 끝에서 군중이 몰려드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골목에서 가장 가까운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폐쇄만 했다라면 10월 29일 혼잡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도 용산구청도 경찰도 행안부도 서울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붕괴를 완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여 극심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골목 양쪽 끝에서 사람들을 즉시 태피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 10시 22분 사람들은 이미 골목에 가장 꽉 막힌 지점에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섯 명의 경찰관은 군중의 무게로 인해 개인에게 다가가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월드포드 스트리트에서 도보 교통량이 계속되어서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용산 소방서에서 달려온 소수의 응급요원이 먼저 골목의 남쪽 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청 녹취록에 따르면 추가 지원과 구급차는 메인 도로였던 이태원로를 따라 들어오는데 교통량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모든 요원들은 도보로 이동하라 라는 용산소방서장은 예 말이 오후 10시 29분에 돼서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오후 10시 34분까지도 응급 요원은 아직 참사 현장 최북단 부분에 도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시작된 지 30분이 넘은 오후 10시 39분, 다섯 명의 소방관과 네 명의 경찰관이 마침내 그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구조, 구조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11시 2분에서 11시 23분 사이에 촬영된 영상은 이태원에서 군중이 압사된 후에 응급 요원의 구조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후 10시 56분에 무전기를 통해 명령한 사람은 모두 뒤쪽으로 와야 한다며 심정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조금 넘은 후인 응급 구조 대원들이 여전히 매우 붐비는 세계 음식 문화 거리로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은 오후 11시 22분이 되어서야 구조되어 온등 골목에서 부상자와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끌어내고 이태원로와 인접 지역이었던 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참사 발생 1시간 30여 분 뒤인 11시 33분 경쯤에 시민들이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이때도 소방 인력들 이외에 경찰 인력은 매우 턱없이 부족해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처음으로 도착한 시각이 11시 40분이나 돼서야 도착을 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85분이 지나서였던 겁니다. 경찰들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지참 구급차와 소방 인력 이외에 당시 참사 현장의 경찰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는 202 경비단 경찰 인력이 대거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참사 당일 그 한남동 관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초동 자택 인근에 또 다른 4개 기동대가 주의학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찰 조직으로 관저 외곽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202경비단은 서울경찰청과의 직할대로 특정지역 경비 외에도 일반경비는 물론 지원업무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사당의 경찰기동대는 용산과 광화문 집회 대응에 투입이 됐고 서초동에는 집회가 없었는데도 대통령 사저가 있어서 기동대가 배치가 됐던 겁니다. 대통령도 아무도 없는 텅빈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 202경비단 소속 무려 3개 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280명이나 되는 정복경찰관들이텅 비어있는 대통령 용산관저에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니다 여기 이태원 네, 네. 그 스위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 이 메인 여보세요? 그 메인... 아,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0사 있잖아요.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 20사요? 네, 그 골목이 근데...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사람들이 교행이 네? 잘안 되고 막 앞서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것 같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어,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천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인구하고 섞이고 음. 그다음에 클럽에 줄서 있는 줄그 다음에 클럽에 줄서 있는 줄을그 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예. 그 골목에 서 있는 줄하고, 그 줄, 어,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줄서 네. 있는 인파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마,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아, 이태원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 아니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만 인파로 섞여서. 네, 지금 아무도 통지 않아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해서 빼고 인구를 좀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애겠습니도 애들, 네. 참사 당일 오후 습 시부터 참습니다을 우려한 시민들의 112겠습가 비파친 끝에 다사로 이어진 상황에도 경력 지원은전어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습니다이부족하다며 대대적인 투입을 요구했지만 이다어지지 않았고. 이에 소방은 무려 15차나나 경찰의 경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로부터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까지는 직선거리로 1km 차량으로는 5분 거리에 불과한 곳에 202 경비단은 무려 280여 명이나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텅빈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202 경비단이 먼저 현장을 가고 이후 기동대가 오면 임무 교대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발생 직후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며 투입할 경찰이 없었다고 말을 했지만 투입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이 대거 있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던 202 경비단 외에도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인근에 있던 네기 기동대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기동대 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영정도 유폐도 없는 국회 앞에 국화를 국화 앞에 국화를 바치는 꽃 앞에 꽃을 바치는. 그런 조문을 아침마다 다녔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지,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가면은, 어, 나라님입니다, 나라님. 나라님이 대통령께서, 어, 지금 애도 기간으로 선포해놨어요. 그럼 온 국민이 애도 기간을 가져야 돼. 어. 애도 기간을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애도 기간이에요? 어, 토요일까지 애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애도 기간만 했지. 애도는 이야기가 없어. 애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놀다가, 가다가, 일하다가, 어디 또 퇴근하다가 보니까 애도하는 그, 그 뭐, 뭐 체리 났다. 그거 꼬다나 얹는다고 애도 아니에요. 국가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새벽에 일어나면 세안하고 제일 먼저 딴거 하기 전에 애도부터 해야 돼. 목념 윤석열은 천공이 말한 그대로, 시킨 대로 근조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곳에 매일 아침 조문을 한 것입니다. 검정색 근조리본을 뒤집어서 폐용을 하고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매일 찾았던 윤석열 부부의 조문은 사이비무속행위라고 합니다. 종교사기꾼을 쫓는다. 마귀를 쫓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미카엘 신부는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표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주환 미카엘 신부입니다.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천공은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하자는 망언과 망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죽음이 나라의 기회라는 요설조차 내뱉고 이태원 참사 날이 헬로운데이가 폐지될 수 있는 기쁜 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마약 실적을 노렸던 당일 마약 실적은 단 0건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신 중에서 히토바시라라는 전근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인신공양 풍습이란 게 있습니다. 땜이나 다리 및 성과 같은 대규모 건물 아래 또는 근처에 살아있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건물이 적의 공격이나 홍수같은 자연재해로 파괴되지 않도록 신들에게 기도하는 인신공양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를 지내는 일본 신흥종교인 천리교 사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천리교는 일본 메이저시대 직전에 생겨나 일제시대 이전에 한국에 포교됐던 종교로서 창과학회랑 더불어 한국에 조직이 있는 일본 신흥종교이기도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021년 10월 보도를 통해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에 지난해 5월 29일 강릉 외갓집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하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남무묘법연화경이라고 적혀 있는 액자가 발견되었었는데 이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남묘혈란객효라고 합니다. 1년 전의 주문으로 기독교의 아멘이나 불교의 나미아부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강릉을 찾았고 외할머니 묘소를 참배한 후에 집에서 외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국내에서는 편의상 남매 호랑 개교라고 불리는 이단 신흥 종교로 일본의 극우족 불교 종파인 일련 정종에서는 남매 호랑 개교와 같은 족자를 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액자에 적힌 남미호랑개표는 일본의 1년 종파의 주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기고하고 있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터가 원래는 무덤산이었다고 합니다. 용산동 3가 삼각지 바로 옆 들머리 언덕배기의 국방부 청사 땅은 집단 묘역이었던 겁니다. 2014년 일본 방위성 자료실에서 발굴해서 2017년 일부 공개한 한국 용산 군용수용지 명세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의 원산인 둔지산 자락의 공동묘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일본 총독 관절을 지었고 그것이 국방부 청사가 되었다가 이제 대통령실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강남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망자 502명과 실종자 20명, 부상자 900여 명을 낳았던 삼풍 백화점 붕괴 현장에 지어졌습니다. 두 부분은 참사 현장에서 또 다른 참사의 현장으로 주거를 옮긴 셈입니다. 윤석열 내외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8월에 완공된 관저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입주를 3개월 가까이 기다렸을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에 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바로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지난 6월로 언급됐던 이사 시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졌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서초고집과 용산 대통령실을 매일 오고 가는 탓에 관할 경찰서에서 동원된 경호 경비 인력들의 과도한 초과근로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저 이전으로 기배정된 496억원의 예비비가 모두 소진이 되어버렸고 추가 예산 전용액도 20억원을 넘어 만들어진 관저에 윤석열 부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자신이 선포한 추모기간을 모두 지낸 후 주말을 보내고 11월 7일 월요일이나 돼서야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1일 우여곡조 끝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54일 만에 이태원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힘인 여권이 국정조사를 정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대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를 항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변수로 등장을 하자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쏟아내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막기 위해 이 점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을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 의원 채택까지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 때리기로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를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출책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기한 연장은 고사하고 정쟁거리만 늘리고 있어서 진상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늘도 유족들과 일부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쓸쓸한 이태원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떤 기성언론도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체팔이 운운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는 일부 극우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조롱만 들려올 뿐입니다. 이들의 인간말족 행위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악마가 될수 있는지 그 표본을 보여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16일 저녁 6시 이태원 참사 시장자들의 49제 행사가 열렸을 때 참사 직후 영정도 유폐도 없는 정부합동분영사를 일주일 연속 찾았던 윤석열은 그 시각 상품판촉 행사인 한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날 윤석열은 방자유기 둥근 술잔을 고른 후에 웃으면서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 라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이태원 희생자 49자에 자신이 살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같은 날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민 추모조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추모조에는 한 명씩 한 명씩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전광판에 떠오를 때마다 무대 앞에 자리잡은 유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화면에 나오면 이들은 가슴으로 주먹을 치며 목놓아 울었고 사진을 향해 손짓하며 연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놓아줬던 국화와 각종 물품과 사연이 담긴 쪽지들은 말끔히 치워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참사 시행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끝으로 월요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